오늘 정녀주일입니다. 정녀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광경, 신약성경에 나타난 내레이션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흥분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은 또 없다 싶을 만큼 정녀주일은 대단한 입성이었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하고 축제의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팜 선데이 하는 이 종려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와 영광입니다. 영광이 있고 축제의 자리입니다. Glory and celebration. 이 두 가지가 이 종려주일에 팍 터져 나오는 이 복음 내레이션 가운데 아주 피크 중에 피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뻔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불과 닷새 후면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 주님이 제일 알고 계시고 이미 그 말씀을 스스로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닷새만 지나면 인간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 고통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십자가의 처형을 눈앞에 두신 분이 그 닷새 전에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입성하시고 영광과 축제 자리를 펼치시는가. 온 성이 몰려 나와서 그 히브리 전통으로 팜 트리를, 그 브랜치를 꺾어다가 왕이 들어오실 때 환영하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들썩하게 만들고 셀리브레이션이 펼쳐지고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시고. Why? 순서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활이 다 끝나신 다음에 그때 축제하고 그때 이 영광의 자리를 펼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다 모든 과정을 지난 후에 짠짠짠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드디어 나타나면 그때 시상식 하잖아요. 그때 잔치 벌리고 축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 뭐 5천만 국민 가운데 김연아라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발가락이 휘어지게 피겨 스케이팅을 타고 뭐 일어나고 악착같이 엄마와 함께 세계를 누비며 훈련하고 드디어 나중에 올림픽에 금메달까지 따는 거 우리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에 그때부터 김연아의 시상식, 그때부터 김연아의 그 클라이맥스는 팍 터져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에서 보통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고난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영광이 펼쳐지고 축제를 펼쳐지고 이제 닷새만 지나면 팍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신데. Why? 왜요? 왜 먼저 축제입니까? 왜 먼저 영광입니까? 여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애쓴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는 일은 이 세상은 없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온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사망 죄악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친히 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받으러 오신다는 것을 영광으로 축제로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켜서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종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하나 시켜가지고 네가 한번 십자가 이렇게 한번 달리는 거 해봐라. 아닙니다. 그런 쇼맨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존귀의 영광이신 그분이 이제 고난까지 치시는 바로 그 복음의 뜻을 영광으로 먼저 종려나무에 입성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도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을 한번 비춰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읽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깊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저희 앞에서 변형됐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빛처럼 옷이 변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 이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그의 본질은 바로 이런 영광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영광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그 제자들 앞에 그 영광의 축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주역입니다. 영광이신데 고난이 곧 찾아옵니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우 할 수 없는 일을 겨우 비참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이 고난을 지시는 그 의미를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것이 종려주일의 입성이에요.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예. 고난을 당하신 왕 중의 왕,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광에 참여한 크리스천들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도 역시 매주일마다 같은 순서를 되풀이 한다고 봅니다. 이 주일날 오실 때 옷들 다 차려입고 오시잖아요. 아, 오늘 보니까 뭐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뭐 화장들도 잘하시고 이 앞줄에 앉으신 권사님들도 평소와 달라요. 얼마나 이뻐 보이시는, 이쁜데 이뻐 보이시는, 네, 놀랍죠. 후가시도 다 올리시고 다 잘하고 오셨어요. 주일날은 이래야 돼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이 돼야 돼요. 거룩한 하늘의 환희의 빛이 해같이 정말 옷도 빛처럼 빛나는 이런 축제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삶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땀 흘리러 가죠. 고생하러 가죠. 작업복 입으러 가죠. 그리고 남모르는 그 수고와 눈물 흘린 잡들을 펼칩니다.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일일이 다 우리가 모르지만 겨우 시간당 10불, 12불을 받아가면서 남이 안 하는 정말 힘든 일들도 이번 임주간 동안 쭉 펼치실 것입니다. 축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이 먼저 선포된 후에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본질을 끌어안은 채 우리는 복음의 대사직을 하러 수행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도 흘리고 기름때에 젖은 작업복도 입는 것입니다. 매주일 이 순서는 반복돼요. 주의 날에 축제가 먼저 서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자리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숨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려주일의 왕의 신분을 온 땅에 밝히신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매주일, 매주일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매일주일마다 주님이 기꺼이 걸어가신 영광의 본질의 고난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종려주일은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팜선데이는 현장을 향해서 행진하시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예요? 현장을 향해서 행진하는 발걸음이에요. 이 의미가 놀랍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취임식하러 대관식만 하러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이 종려주일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아픔이 있는 현장입니다. 인생들이 깔려있는 것이고 삶의 사연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 이 골목, 저 2층, 이 아래층, 이 작업장에서 무슨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는 인생의 고단함과 슬픔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자리로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입장하셔가지고 곧장 헤롯이 있던 왕궁으로 올라가 보좌에 앉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인생이 기다리는 현장으로 들어가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종려주일의 참뜻이에요. 인성의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욕구는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각자 우리가 사는 삶이 무겁고 너무 힘겹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요. 불경기에 아직 벗어나질 못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갑니까? 살림살이 다 힘들어요. 직장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들, 좋아서 즐거워서 아침에 춤추며 가는 분들 별로 없어요. 남편 뒷바라지 하고 해봐야 끊임없어요. 그래서 젊은 부인들은 남편 출근할 때 이불 속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러죠. 자기야, 시리얼 먹었어? 잘 갔다 와? 그리고 보낸다고 그러죠. 하도 반복되니까 지겨워요. 차려주는 것도. 애들도 하나, 둘, 셋. 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 딱 귀여운 애들 둘을 기르는 젊은 엄마가 그 애들, 그 딱 둘인데 옛날엔 일곱, 여덟씩 키웠는데 딱 둘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버님 요새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제 며느리에게. 다 이해가 되죠.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사실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한국 땅을 휩쓸었던 유명한 노래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사실 한국 사람을 그렇게 뒤집어 놓은 유행가가 된 게 저마다 속에 있는 한을 좀 그 노래를 통해서 풀었는지 몰라요.
현장보다는 도피처를 원합니다. 이상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질이 늘 우리 속에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보좌에서 보좌로, 영광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실 수 있는 분이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현장을 향해 행진하신 분이세요. 어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왕께서 어딜 가셨어요?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거기 찾아가셨어요. 이 땅에 오신 지 자체가 사마리아 우물가 찾아가셔서 죄에 지쳐버린 한 여인을 현장으로 달려가셨어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그 형제를 찾아가셨어요. 귀신 당장 나오게 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굳이 가셨어요. 그 연못이 한번 물이 동해가지고 물만 솟구치면 그때 뛰어들어가면 병을 낫는다는 히브리의 전설 때문에 그 연못가에 수없이 와있던 환자들, 지친 자들, 눈먼 자들, 고통하는 자들, 그들 현장 속으로 가셔서 거기서 병 고치시.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초원과 초막과 도피처와 피난처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종려주일에 입장하시면서 그가 갖고 계시는 영광과 그가 누리시고 퍼뜨리기 원하시는 축제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현장을 가장 귀하고 고귀한 피난처와 영광의 도피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초원, 우리의 삶의 현장, 진정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분만 계시다면 초원이 될 수 있는, 짐이 무겁고 슬픔이 있고 서로들 주먹다짐하고 손가락질하고 악다귀처럼 떠들고 험담과 비난을 끝일 줄 모르는 이 비참한 인생의 현실 속에 주님의 종려주일 그 영광의 축제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어떡할 뻔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힘들어도 이보다 100배, 1000만 배 지옥 같을 뻔했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종려주일 후로 그의 십자가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여전히 입장하시고 그의 영광과 축제를 가져와 주시는 분인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쳐보고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그게 되나요? 우리 크리스천들 종종 이런 얘기하면서 크 웃죠. 에, 어떤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이 지겹고 무겁고 벗어나고 싶고 죽고 싶었답니다. 근데 죽을래니까 억울해서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한번 성경이나 펼쳐서 오늘 나한테 무슨 구절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건 한번 들어보고 죽자. 그리고서 성경을 탁 펼쳐가지고 손가락으로 탁 짚었답니다. 한 군데를. 그랬더니 딱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인데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또 다시 펼쳐서 꽉 누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신약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구약으로 넘어가가지고 꽉 집었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해서 그래서 거기 도피처가 있고 이상향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현장, 여기가 예배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내 가정, 내 부엌 현실, 아무리 산같이 설거지를 쌓아올려도 그거 뭐라고 칭찬하는 남편, 식구들도 없는 그 집에서 그 설거지 해놨다가 모처럼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꽝 깨지니까 여보, 그 얼마짜리 이렇게 깨뜨렸냐고 그런 소리나 하는 남편,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베델 동산을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베델 동산 그 감격과 그 흥분, 댄싱, 춤, 프레이징, 그 밖에 나가서 저 레이크 엘시노를 바라다 보면서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 빅베어 마운틴을 멀리 바라보면서 심령 속에 그 환희와 영광과 축제가 들어온 베델동산에서 나오셔서 오 주여 댄싱 sings my glory, 정말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여기 어딜 내려오셨죠? 보좌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다. 베델동산 마치고 오신 분들이요, 여기 그림 같은 초막집을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더 크게 기다리고 있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쪼개짐과 손가락질과 부부의 갈라짐 속에
눈물 흘리는 현장으로 여전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은, 베들동산의 축제는 그 현장에 주님의 축제를 가져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내 삶의 현장으로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축제를 나에게도 가져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종려주일은 한마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십자가는 이번 금요일 주님이 crucifixio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로마의 병정들과 가이바의 하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셔서 체포당하셔서 끌려가시고 가이바의 지하실에서 밤새도록 매달려 고문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치와 곤욕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걸어가신 금요일, 이번 굿 프라이데이부터가 십자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종려주일, 이 영광과 축제부터 십자가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광에서부터 십자가는 시작됐어요. 견디기 어려워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의 십자가의 시작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온 땅에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주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때부터 스타팅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지시는 자랑스러운 책임이고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나 이제 닷새만 지나면 십자가 지게 돼 있어, 부끄러워, 창피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 꼴을 당해, 그런 내레이션 하나도 없어요. 주님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 종려주일에 보면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시작하는 영광의 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자리까지 지시는 그 십자가인 것을 이 종려주일에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비난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십자가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제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십자가로, 그 길이 골고다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깊은 교훈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주신 진리입니다. 이제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보면 돈들 좀 쓰세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이 축제거든요. 그 면사포 드레스, 그 신랑 턱시도, 그 신랑의 어머니, 자기 딸보다 친정어머니, 자기 시집가는 딸보다 더 이쁘게 하고 나오려고 애를 쓰시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 너무너무 everything, everyone is beautiful. 이번 얼마 지나면 이제 희진이가 우리 권순련 장로님네 둘째 딸이 결혼하는데 틀림없이 너무 아름답고 글로리어스한 축제일 거예요. 그 결혼식을 짠짠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처럼 매일처럼 공주 대접 받습니까? 왕비 마마하고 손발 물에 안 닿게 섬겨줍니까? 나 그런 집 하나도 못 봤어요. 결혼식은 그렇게 땅뜨러하게 축제로 해놓고선 그 다음부터는 전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부엌으로 들어가요. 기저귀 빨로 들어가요. 빨래터에서 나오질 못해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결국 그런 고난과 고난, 삶의 책임과 영광스러운 리스폰시빌리티를 감당하면서 결국 자식들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손주들을 품에 안고 감격해 하는 십자가가 찾아오죠.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처럼 결혼식도 그런 개념으로 볼 때, 결혼식이 뭐예요? 십자가. 한 사람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한 여인으로서 십자가의 출발점은 결혼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참, 그러면 또 힘이 날 텐데. 어제 저녁에 제가 베들동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아내를 두고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제가 37년을 살았거든요, 아내하고. 근데 1년마다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 곱하기 37,
그 다음에 곱하기 하루에 세 끼씩을 저 밥상을 차려줬으니까 세 번 했더니 37,515번을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이야, 한 여인이 그때 결혼식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7,515번의 밥상을 계속 차려줘. 밥뿐이에요. 설거진 또 그뿐이에요. 빨래는, 대리미는. 아이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너무 또 감동을 해가지고 저녁을 먹다가 37,515번을 내가 당신이 날 밥상을 차려줬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은 빼. 배달동산에서 먹고 왔잖아. 그 두 번만 빼겠어요? 수백 번 외식도 했고 많이 빼겠죠. 암만 빼봐야 수만 번을. 결국 삶의 현장이었고 결국 아이들을 향한 눈물에 씨드를 뿌렸고 그리고 지금은 59세가 된 할머니로 두 손자를 품고 있는, 안고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축제 때부터 시작돼요. 종려주일에 주님의 십자가가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안수식 하잖아요. 그 안수식 때 어떤 분은 나와서 막 울먹거리세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쩌이 주의 은혜로 이게 장로가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안수집사, 권사님. 그 영광스러움이 놀라운 축제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왜 안수식 끝나면 그렇게 꽃들을 받아요? 왜 그렇게 사진을 착착착 찍어가지고 앨범을 만드세요? 영광이 그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죠? 그날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릎 꿇고 온 교회 일은 다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그 현장을 지나가고 십자가까지 지잖아요. 그 십자가 후에 찾아오는 우리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부활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영광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십자가 벗으면 안 돼요. 축제 영광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영광을 중간에 다시 또 요구하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영광은 주님에게서 받는 영광이에요. 섬기다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영광은 없습니다. 안수식은 바로 십자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21년 전에 취임했어요. 21년 소리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하네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21년을 읽다 보니까 365일 곱하기 20일 거기다가 또 뭘 곱했냐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모든 이 땅의 담임 목사는 다 마찬가지죠. 항상 에브리데이 머릿속에 교회가 떠난 날이 없어요. 성도들이 떠나는 날이 없어요. 눈물이 벗어날 날이 없어요. 어제도 산에서 어느 한 분이 텍스트를 보내왔는데 제가 텍스트를 잘 읽을 줄 몰라서 누가 보냈는지는 이제 못 봤어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눈에 경련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느 한의사 이제 침을 맞았는데 이 침을 놓는 한의사가 잘못 찔러가지고 망막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게 누군가 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끌어안고 같이 기도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죠. 분명히 그 아무 지장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열 번씩은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한숨 쉬고 목회의 복잡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 탄식하죠. 그게 하루에 10번씩만, 10번씩만 해도요 계산해 보니까 76,650번이에요. 이야, 76,650번. 목사 안수식 할 때 영광스러웠습니다.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계속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 떠날 때까지 그 길은 계속 가야 되겠죠.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축제를 시작하셨는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받으셔야죠. 아직 이 길 끝나지 않았어요. 종려주일은 이미 축제와 함께 시작된 이 길은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아직도 십자가 지어야 돼요. 아직도 십자가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해 전에 보스턴에 부흥집회를 가는데
5시간을 날아가서 보스턴에 내리니까 그때 옆자리에 있던 분이 저한테, 전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5시간을 날아갔는데 그때야 내려서 비행기 터미널 가기 전에 물어봐요. 깜짝 놀라서, 저를 아십니까? LA 있는 붕에 목사님 인도하실 때 참석해 줬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저한테 좀 미리 말씀 좀 하시죠. 저를 안다고. 그때 그 입에서 나오던 그 얄미운 소리. 이렇게 말씀해요. 저 사실 목사님 옆에서 뭐 하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바로 옆자리에서 5시간을 저를 지켜보고 있던 그 천국의 스파이, 하나님의 스파이,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손인식 목사는 비행기 가는 동안에 도대체 뭐하고 사는가. 그것도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거기서 흐트리지 않고 성경 읽었고 가서 설교할 준비했고 잠도 좀 잤고 기도도 좀 했고, 다행히 그럴 리도 없지만 맥주 안 시켜 먹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십자가의 길,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 눈길이라도 여전히 종려주일의 축제를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우리의 부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는 것,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끝날까지 이 종려주일을 걸어가고 걸어갈 때 십자가의 출발점을, 십자가의 마지막 영광까지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분에 넘치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감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먼저 읽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종려주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힘있게 읽으십시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종려주일이 이렇게 끝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영광과 축제가 끝까지 십자가까지 지는 길로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속에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7일 대각성을 지나는 동안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까지 당당히 부끄럽지 않게 영광 가운데 이 고난의 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배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